2021년 4월 27일입니다. 교육법인 설립에 관해서 짧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KIIT의 약자는 뭔지부터 볼까요?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이 약자입니다. 그래서 가칭이에요. 요걸 함으로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뭘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유치원부터 해서 대학원까지를 하나의 학교로 통합해보자는 거죠. 부터 대학원까지, 대학까지 우리나라에 몇개 있나요? 이게 뭐한 2, 3만 개 정도 될 거예요. 한 2만 개 정도의 전후의 어떤 교육기관이라고 할까요? 교육기관을 하나로 묶는 어떤 실이라고 할까? 실? 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혹은 뭐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과 대학원, 고등학교, 중학교, 우리나라의 중학교가 뭐 수천 개 있고 고등학교가 또 수천 개 있잖아요. 그런 학교에서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를 듭시다. 고등학교에서 왜시 언어를 가르치지 않을까? 언어를 가르치지 않을까? 쓰지 않는가? 왜시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도 좋은 언어가 많죠. 고 언어도 있잖아요. 고라고 하는 좋은 언어도 있고, 혹은 러스트라는 언어도 있죠. 러스트라는 언어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도 있죠. 굉장히 재밌는 과목이죠. 엔지니어링. 뭐 이런 과목들이 기존의 수학이나 영어나 뭐 물리 화학보다 덜 중요해서 가르치지 않는가라고 물어보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왜냐니까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안 그러시는 거지. 이게 뭐시 언어가 우리가 배우는 뭐 사회나 도덕이나 윤리보다 과목에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은 아니죠, 그죠? 그러면은 간단하죠. 그럼 KIT는 뭐냐니까? KIT는 한국에 있는 모든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가르치는 사람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이런 언어들, 혹은 기술들, 혹은 머신러닝, 혹은 로보틱스. 머신러닝도 굉장히 재밌는 언어이고, 언어란다, 기술이고, 그리고 머신러닝이 그렇게 어렵다고도 생각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머신러닝은 상당히 쉬운 컴퓨터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것은 그보다 훨씬 어려운 기술들이 많이 있죠. 로보틱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가르칠 사람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 KIT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이 학교에서,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대학에서 이것을, 이러한 지식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학습 컨텐츠, 새로운 학습 컨텐츠도 필요하고, 또 뭐도 필요하나요? 컨텐츠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시스템도 필요해야 되겠죠. 시스템. 그러니까 교수 시스템이라고 그러나요? 가르치는 시스템. 교수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행정 시스템도 필요하죠. 학생제. 그죠? 이것을 합친 것, 이게 바로 KIT입니다.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건데, 이걸 교육법인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바쁘게 또 하고 있는 게 뭐냐니까, 여기 엉뚱한 것이 나오네. 사이트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구글 서치 콘솔에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아니고 이전에 있던 사이트예요. 이전에 있던 사이트인데 요거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리얼타임 코리아로 해서 내용도 좀 바꿨어요. 지금 작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얘기를 하느냐니까, 리얼타임 코리아에 들어오시면은 타임 코리아 코리아.net이에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우리 이제 여기서 모든 일을 다 진행을 합니다. 팀즈피트의 모든 활동, 팀즈피트의 모든 활동을 리얼타임 코리아로 닷넷 이 스스로 동일할 거예요. 오픈에시 AI로 했었는데, 오픈에시 AI가 제가 가격이, 사이트 그러니까 주소 이용 비용이 너무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용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얼타임 코리아라고 하는 새로운 주소로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짧은 안내니까 짧게 끝낼게요. 그 교육법인 자본금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자본금이 100억이든 혹은 1억이든 이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회사든 1억짜리 회사든, 100억짜리 회사는 100억 출자자죠. 출자자가 자신의 통장이죠. 통장에서 또 다른 자신의 통장으로 100억을 옮기는 걸 이동.
자신의 통장에서 다른 사람 통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통장에서 자신의 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 자신의 통장은 누구냐니까 자기가 소유자인 법인이죠. 법인. 이거는 개인입니다. 개인. 100억을 이동하면은 100억짜리 법인이 되는 것이고 1억을 이동하면은 1억짜리 법인이 되는 것이고 100만 원을 이동하면 100만 원짜리 법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이 법인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출자자 자신이잖아요. 출자자 A가 되는 거죠. A. 그죠? A라는 사람이 자기 개인 통장에서 혹은 100만 원이든 금액은 상관이 없죠. 자기가 옮긴 금액만큼이 그 법인의 자본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돈의 소유자는 똑같아요. 소유자는 둘 다 출자자 A가 되죠. 출자자 A가 개인으로서 그 돈을 소유하다가 자기가 만든 법인의 계좌로 이 그 금액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 법인은 말 그대로 법적 사람입니다. 그죠? 이건 법적 사람. 반대로 되는 것이 자연적인 사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 자연인 A. 그리고 법적 사람 법인 A가 되는 거죠. A. 그래서 그리고 금액은 자본금 금액 자본금 규모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규모는 의미가 없는데 그런데 이게 의미를 가지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일 때 자연인의 돈과 그리고 법인의 돈은 사용 방법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다릅니다. 법인의 돈 자연인 자연인은 자연적인 사람. 법인은 법적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인, 사람인 자입니다. 인자가 법인이. 법인의 돈은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달라요. 자연인은 자기 돈으로 짜장면을 사 먹고 그로 땡이지만 법인은 짜장면을 사 먹었으면 그 짜장면을 사 먹었다는 것을 재무제표에 기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재무제표에 반영합니다. 네, 반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의 돈은 재무제표에 반영할 의무가 없어요. 두 번째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 뭐냐니까 이른바 프리미엄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발행 그럼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짜리 자본금을 100만 원을 출자한 겁니다. 제가 이제 자연인 A 자연인 A가 A가 100만 원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 시작 했는데 이 수익이 너무 좋단 말이에요. 수익성이 매우 좋아. 좋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100만 원으로 시작한 법인이지만은 이 법인의 가치는 100만 원 이상이 되죠. 그죠? 100만 원 이상의 가치.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고 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가치. 이것을 우리 할증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공모 같은 경우 카카오뱅크나 쿠팡이나 공모하게 되면 공모 서로 그걸 그 주식을 서로 살려고 공모 경쟁률이 100대 1이 되고 뭐 200대 1이 되잖아요. 주식은 하나인데 그걸 사겠다는 사람은 100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쟁이 붙는 이유는 뭐냐니까 주식이 어떤 특정한 주식이 표현하는 액면 금액보다 그걸 액면 금액이라 그래요. 액면 금액보다 내재 가치가 더 높은 경우를 말합니다. 액면 가치가 있고 내재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내재 가치. 내재 가치. 서로 다릅니다. 액면 가치를 페이스 밸류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 밸류라고 얘기하고 내재 가치는 인트린직 밸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트린직 밸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치나 그러니까 100만 원으로 사업 시작했으니까 내 사업은 자본금은 1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벌어 드린단 말이죠. 그죠? 한 달에 100만씩 벌어들이니까 액면 금액은 액면 가치는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재 가치는 몇 억이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몇 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100만 원과 내재 가치의 차이점. 그게 할증 발행이 되는 거죠.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수익성이 너무 나쁘다. 나쁘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가치가 되겠죠. 그죠? 100만 원으로 사업 시작했는데 뭐 한 달에 단돈 10원도 못 번다. 그러면은 100만 원의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액면 가치는 100만 원이지만 내재 가치는 제로가 될 수가 있죠. 요걸 자본 잠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요건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식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가 동작하는 기본 메커니즘이 바로 법인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그 이익을 분배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의 핵심
핵심 메커니즘이죠. 그래서 그걸 뭐 이 우리 교육법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도대체 법인이라는 게 뭔지, 주식 공모라는 게 뭔지, 액면금융이라는 게 뭔지, 법인은 자연인과 뭐가 다른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200억 원 정도로 자본금으로 시작을 하고 싶다 하겠다 예상한다 라고 했잖아요. 자본금으로 교육법인 그리고 KIT를 시작하려고 예상하고 있다, 혹은 예정하고 있다, 혹은 기대하고 있다, 혹은 계획하고 있다 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200억 원 자본금으로 하던 200억 원이라는 자본금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매우 간단합니다. 왜냐하니까 자본금 규모가 100억이든 1억이든 100만 원이든 200억 원으로 자본금을 시작했다 그러면 그 회사는 액면 금액이 200억 원이에요. 그죠? 출자자가 자신의 통장을 200억 원을 자신의 계좌에서 법인 계좌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은 그대로 200억 원이 있는 겁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법인이 왠지 적어도 2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상정된다면은 그렇다면은 할증 발행이 되겠죠. 그러니까 200억 원 자본금이지만은 실제 가치는 예를 들어서 뭐 300억이나 뭐 500억 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200억 원 이하가 될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200억 원 이하는 될 수가 없어요. 시작할 때. 그죠? 200억 원 이하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 자본금을 까먹을 수는 있지만은 설립하는 시점에는 무조건하고 최소 200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00억 원의 자본금을 어떻게 모집하느냐는 건 별다른 의미가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왜냐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냥 왼쪽 주머니를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기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200억 원 이상의 가치는 가질 수 있지만은 200억 원 이하의 가치를 가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경제적인 원리입니다. 그거는 어떤 단순한 수학적인 논리예요. 그래서 200억 원 자본금을 그럼 누가 이걸 내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팀 주피터가 지금 구상하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그리고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이 구비된다고 한다면은 시장에서 200억 원이라고 하는 자본금을 모집하는 것은 딱히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예상하느냐 하니까 바로 이런 경제적 논리 때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은 우리 그 팀 주피터의 멤버라거나 아니면은 멤버가 아니라거나 하면은 우리가 만든 이걸 볼 수가 없느냐라고 하는 건데, 우리 지금 그 오픈에식 캠퍼스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건 이미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링크가 만약에 떨어진 부분이 있다, 링크가 안 돼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걸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문의를 하시면 돼요. 일단 링크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뒀어요. 그런데 워낙이 과목이 많다 보니까 아마 링크가 깨진 과목들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링크가 깨진 거는 다시 수정하면 되니까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럼 팀 주피터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부터, 그러니까 2021년 4월부터죠. 지금부터 만드는 강좌들입니다. 강좌들. 이거는 우리 팀 주피터와 그리고 약정자에게만 공개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걸 뭘 만드느냐? 여러 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 랭귀지죠. 고 프로그래밍 랭귀지 같은 경우 중급 1년 차에 이런 교재로서 이 과목을 만들고, 중급 2년 차에서 요 과목들, 중급 3년 차, 4년 차, 그리고 대학 과정까지 해서 총 9개네요. 9권의 교재로서 고랭귀지 강좌를 만듭니다. 이것도 아마 올해 말까지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강좌들 아마 내년까지도 진행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강좌들은 우리 팀 주피터 멤버들과 주식 약정자들에게만 공개한다는 거죠. 그죠? 고랭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머신러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강좌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통계학하고 등등 있는데, 이미 강의 녹화가 올라간 것들은 그대로 공개한 거고, 지금까지 만든 거는 다 공개를 합니다. 지금부터 녹화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약정자나 팀주피터 멤버에게만 공개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자, 세 번째 하나 더 마지막이죠.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지금 약정을 했는데 나중에 주식을 안 주면 어떡하느냐. 약정했는데, 약정하고 돈도 100만 원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나중에 주식 안 주면 어떡해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무슨 증명서라든가 뭐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니까 이미 주고받은 메일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이게 100안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무슨 이유나 그러니까 약정 한 주식을 그러니까 주식을 제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않을 이유가 없으므로 제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얘기냐니까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출자자가 어떤 통장으로 돈을 그냥 옮길 뿐입니다. 그죠? 100만 원어치의 주식을 내가 구매했다 그러면 10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내 계좌에서 내 개인의 계좌에서 법인의 계좌로 옮기는 것뿐이에요. 그럼 나중에 주식에 우리 교육법인 설립에 참여를 하는 분들이 당연히 그 100만 원을 보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미 그러면 약정서가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계약서 방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지금 우리가 판매 미리 그러니까 지금 200억 원을 모집할 예정이에요. 나중에 모집 예정인데 해서 지금 1억 원이니까 1억 원을 지금 모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0.5%죠. 그럼 0.5%의 주식을 지금 어떻게 보면 선 매각이 되나요? 선 매각 비슷하게 하는 거죠. 선 매각. 정확한 게선 매각은 아닙니다. 정확한 선 매각은 법적 절차를 밟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매각을 약정하는 것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법인 설립 시에 100만 원에 상응하는 액면가 100만 원. 근데 제가 만약 200억을 모집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봤어? 와, 이 정도면 팀 주피트가 이 정도로 만들었으면 이거는 내가 봐도 2천억의 가치가 있겠다. 그러면은 액면가는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만 원에 사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겠네. 그 생각은 내가 별로 안 해봤는데 액면가를 페이스 밸류라고 그럽니다. 페이스 밸류가 1,000원으로 제가 200억 원을 모집을 하는데 누가 보기에 와, 팀 주피터가 저 정도 만들었다. 저 정도 컨텐츠와 저 정도 시스템을 만들었으면은 저거는 아무리 봐도 2,000억짜리 가치가 있다. 혹은 2조 원짜리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목표한 바가 한 달에 40억 원 수입이잖아요. 40억 수입 달입니다. 월. 이면은 1년에 기본적으로 500억이 될 것이고 생각난 김에 한번 찍어볼게요. 이거 그냥 재미삼아 들으십시오. 500억 연이 될 것이고 매년 500억 원을 받는다. 이걸 영속적으로 받는 거예요. 영속적으로 받게 되면은 이것의 현재 가치가 얼마 되냐는 거죠. 현재 가치. 이걸 프레젠트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오버 퓨처 캐시 플로우. 퓨처 캐시 플로우. 이렇게라고 해요. 영속 가치. 이게 그 회사의 예상 주가입니다. 주가 총액이에요. 그죠? 그럼 연간 500억씩 영원히 받는다. 영원히 받는 것에 지금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이거 못해도 뭐 2, 3조는 될것 같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2, 3조 원의 가치가 2조 원이 가치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가령 2조 이 금액이 2조 원이 된다. 그러면은 액면가는 200억 원이지만은 내재 가치는 2조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00, 2천, 2억, 100배의 가치가 되겠네. 그러면 1,000원짜리 주식이지만은 시장에서는 이걸 10만 원에 평가하게 되겠군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앞으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말하다 보니까 그럼 10만 원의 가치가 시장 가격이에요. 이거는 마켓 밸류라고 얘기합니다. 마켓 밸류. 마켓 밸류. 그리고 얘는 페이스 밸류. 페이스 밸류. 서로 달라요. 간단한 금융공학의 얘기입니다. 주식은 1,000원짜리지만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액은 10만 원에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만약에 교육법인의 가치가 이렇게 판단된다면은 시장이 이렇게 판단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지 않고 저거 해봤자 뭐한 달에 뭐 많아봐야 한 1억 벌겠다. 그럼 연간 한 12억 벌겠다. 그럼 12억 원을 영속적으로 받는다 그러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금액도 뭐 1,000억은 될것 같네. 1,000억이 한 500억 된다고 가정합시다. 500억 된다면 500억 원이면은 우리가 모집하는 게 200억 원이잖아요. 그럼 액면 금액이 1,000원이라 그러면 얘의 시장 가치는 2,500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2,500만 원이 아니라 2,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시장 가치가 이렇게 우리 실제 법인을 설립할 때의 시장 가치와 그리고 액면 금액은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액면 금액보다 낮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죠? 낮아질 수는 없죠. 시작할 때는. 모든 법인에.
모든 법인은 시작할 때는 낮아질 수는 없고 장사를 하다 보면은 영업을 하다 보면은 자본 잠식 상황은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작하는 시점에 낮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100만 원을 약정을 하고 그럼 100만 원이 천주란 말이에요. 천주니까 이 액면 금액은 이게 100만 원이 맞아요. 그런데 팀 주피터가 만든 것이 너무너무 멋지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몇 년 뒤에 2, 3년 뒤에 팀 주피터가 저 정도 만들었으면 저거는 와 1조 원의 가치가 있겠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100만 원이 아니라 이렇게 가치가 1억 원에 시장 가치는 1억 원이 되겠죠. 시장 가치는 1억 원이 될 텐데 그러면은 제가 이 100만 원 천주를 안 주면은 1억 원을 안 줘도 1억 원의 가치를 안 주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약정서가 필요하겠네.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하다 생각했네요. 아, 요거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제가 약정서 그리고 약정을 하면은 그 약정을 증명할 방법을 뭘로 할 것인가 요걸 한번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교육법인 설립에 관한 짧은 안내를 1편만 하고 이건 1편으로 하고 2편을 곧 만들어서 우리 저기 우리 팀 주피터 멤버 운영위원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서 나중에 우리가 딴소리 하면 안 되잖아요. 100만 원어치 즉 액면가 천조를 주기로 했는데 이게 가치가 나중에 와 이게 1억 원의 가치가 있게 될 수도 있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기운이냐니까 우리가 목표한 게 한 달에 천 원씩 한 달에 천 원씩 우리의 초중고등학교에 일괄 납품하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월 1천 원씩입니다. 월 1천 원이고 천 원이고 이게 1인입니다. 학생 1인 식으로 해서 교육부와 일괄 납품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은 이 100만 원 천조의 가치가 1억 원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짜 말 그대로 3, 40억 원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영속 가치가 되면 이 금액이 조 단위가 되죠. 5조가 될지 뭐 1조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조에서 5조 원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천조의 가치가 1억 원이 되고 그러면은 100만 원 천조를 안 주겠다고 우리가 제가 잡아 뗄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우리 목표로 한 바를 이렇게 요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렇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약정서 필요하겠네. 자, 그 부분 다음 에피소드 정리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한 번으로 끝내려고 했었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 못했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영상을 올릴게요.